형, 네이버에 검색하면 잘생긴 의대생 유튜버 나와요. 자, 들어갑니다. 너, 리키님? 얻기만 해봐. 무야호 당하기만 해봐. 본다. 들어갑니다. 뭐야, 이거? 아니, 왜 의대생은 키 작고 못생겨야 돼? 뭐야, 이거? 뭔데? 요즘 의대생 이렇게 잘생긴 혹시 내 이야기야? 클릭해볼까? 내 이야기야? 리키 어딨어? 리키 어딨어? 너 고정 맞니? 나니? 아, 금닥터라고 쳐야 돼? 금닥터라고 좀 추하지 않아? 혹시 이거 내 거일지도? 혹시 잘생겨서 난리나 의대생 리키야, 이거 말한 거야? 잘생기셨네. 아니 나, 처음에 아니 자꾸 말이 달라. 금닥터를 쳐야 된다고 그래. 처음에 잘생긴 의대생만 쳐 나온다며. 뉴스에 있다고, 뉴스? 어디까지 봐야 되냐? 리키야, 어디까지 봐야 돼? 그 드라마 김비서가 왜 이럴까까지 나왔거든? 자, 외국인까지 나왔어. 근데 외국인까지 나오셨는데 내가 아직 안 나왔어. 180에 큰 키의 의대생이라는 스펙까지 알려줬어? 신은 불공평해. 어? 내 이야기일지도? 금닥터라고 쳐야 돼요? 내가 그 정도까지 내가 가버려야 되는 거야? 어? 완벽한 외모 스펙으로 구독자 긁어모으고 있는 훈남 의대생 유튜버 4명? 난 의대생이 아닌데? 난 의사인데? 난 의사인데? 자, 코리안 피지크님, 얼굴보다 말빨로 승부하시죠. 이런 말이 되게, 5,900원 줬으니까 까방권 한번 드립니다. 너 나가 안 됩니다, 이분. 아, 아까 내가 기억한다 해버려가지고. 이거 선플 같은 악플이신데? 이거 안 돼. 이거 뭐, 신고할까? 제가 뭐. 나 이거 별로 안 보고 싶은데? 이거 봐야 돼? 나 이거 알아. 이거 고양이 짤이지. 이거 고양이 짤이지. 풋풋한 의대생들 사이에 틀딱 아저씨 두둥 등장합니다. 아니, 사진 좋은 거쓸수 있잖아. 뭔데? 아니, 사진 맞아, 이거? 유진선 기자님, 고양이 뒤에 있는 거 맞아요? 이거 맞는 거예요, 지금? 아니, 다른 거 사진 많아. 아니, 고양이 굳이? 야, 나는 뭐야? 금닥터는 의대 이야기를 온갖 드립 섞어가며 전달한다. 뭔가 조용해 보이는 이미지와 반대로 창알진 드립을 쏟아낸다. 절반 이상은 히키키로 도배되어 있다. 저만의 매력이죠. 아, 나 약간 소름 돋는 거 깨달았어. 봐봐. 봐봐. 분명히 훈남 의대생 돼 있어요. 금닥터 드립. 아니, 나도 훈남 이러면 내 외모 평가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도 외모 평가 당하고 싶어. 왜 4명 뽑아놓고 3명은 외모 이야기하고 나는 왜 드립이라고만 끝내?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 리키 어딨어, 리키? 리키 어딨냐? 리키 나와봐. 리키 잡습니다. 너 여기 있다. 너 나가. 기자님,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완벽한 외모 스펙으로 구독자 긁어모으고 있는 훈남 의대생 유튜버 나예요. 납니다, 여러분.